그냥 재수가 없더라는 거. 에이씨. 내가 봤을 때 김 씨가 목소리만 작을까? 그건 뭔 말이야? 여자가 없는 이유가 목소리만 작아서 없거냐고. 그건 이제 느낌으로 가야 돼. 야, 야, 야 은영아. 무슨 똥구멍 간지러운 거야. 뭐야? 하나, 둘, 셋! 있잖아, 내가 고자라니. 맞춘 거야. 고자. 나요. 아니 이게 여기 왜 날 쳐다보고 얘기하고. 아, 필에 그냥 필 가는 대로. 좋았어. 자 입신. 나한테 관심 꺼. 몇 살이지? 내가 84. 어우 넌 뭐 아직 한창 때 어리네. 넌 뭔데? 다같이 나가서 한번 나왔어. 아니 피날레 무대. 다같이 그럼. 한 번만 해! 다같이 한 번만 해!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정태우 씨인 줄 알고 군대 영장이 나왔어. 이 타임에 얘기할게요. 어? 비맥작궁 호동이. 이유가 아 이유가 너무 슬퍼요. 어. 요즘 기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의 기준. 아니 뭐 보이나? 척. 아니 귀신, 내가 다 알아. 귀신, 내가 다 알아. 내가 재수가 없더라니. 에이씨. 야 방금 들어. 형 들어서 막 뭐라. 너 팔 뭐라고? 팔 부러졌잖아. 팔 부러졌대. 다 하수야. 내가 너희들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 너희들이 아. 지난주에 그 한기집사나 프로그램을 보고 아, 나를 물어뜯겠구나. 아, 안 봤어 심지어. 정확한 걸 물잖아. 경훈이가 형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형 한번 팬대. 강호동 씨. 형 한번 팬다고. 어, 왜 좋았어.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커졌지. 여기는 다수가 아니야. 아무튼 한 낀지 두 낀지 이놈의 새끼 빨빨 당해. 아무튼 한 낀지 두 낀지 이놈의 새끼 빨빨 당해. 이번에는 민경훈이다. 너를 민둥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학교 연구는 여기 저 이 C컵들이 C컵? C컵이라는데? C컵들도 그 한 키즈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이 딱가리들이 너네 둘을 잡으러 올라. 아니 그러면 오늘 재밌게 하시면은 우리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래 보고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경훈이는 내가 볼 때 네 한기집 쇼 봤어? 나 1회 봤어 1회. 그리고 뒤에는? 그때 이후로 별로 경훈이 별로... 스타일 아니라고 안 보더라고. 내 스타일 아니야. 야 네 스타일은 뭔데? 네 스타일은 뭐야? 여기 스타일, 나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뭐 얘기해 봐. 그 엄마한테 얘기했던 대로. 어, 엄마. 나 꿈이 있어요. 뭔데? 나 가수 할래요. 이 새끼야 눈이나 뜨고 얘기 이 새끼야. 재밌었어. 우리 준수 아버지 예전에 말죽거리 자동차 나온 거 다들 아시죠? 그거 왜 나오겠어? 카리스마가 있는 거 아니오? 또 우리 또 뭐 건실한 가정 있지? 그럼. 우리 김 씨는 가정도 없어? 왜 없을까? 내가 봤을 때는 김 씨가 목소리만 작을까?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뭘 여자가 없는 이유가 목소리만 작아서 없거냐고? 뭘 소리야? 난 뭘 여기까지 하겠어? 뭐가 좀 작아? 뭘 내가 해? 아 진짜 대단해요. 차라리!
강호동이야! 자, 랩몬! 하늘의 천하 장사는 강호동 뿐이지. 우와. 슈가! 장사지, 강호동. 오. 경훈! 사기꾼 같은 놈이. 다 읽혔어? 엄마. 엄마. 아, 꺼져! 엄마! 내가 최근에 은희한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가슴이 아팠던 말이 있어. 은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그게 뭘까? 나를 나한테 했어. 언제야, 언제? 응? 춤 연습할 때였어. 갑자기 선배님이 땀 흘리면서 춤 열심히 추고 있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답! 땀 흘리고 있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러면 영매야, 입 좀 닫어. 아, 입 좀 닫아? 아니야? 영미야, 너 은행 먹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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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영미야, 너 똥 먹었니? 어렸을 때 막 열정에 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싶어서 84마리의 응가를 조금씩 먹고 맛 확인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어. 똥도 골랐지? 탈랐어. 근데 그 중에 탈라가지고 걸려가지고 입에, 혼났어. 그 중에 입에 맞는 건 있었어? 입에 어떻게 맞겠어? 경훈아!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입에 맞니? 아니 저... 아니 이게... 하라라! 하라라! 아니 먹다 그래! 그렇다고는 어떻게 하라! 아니 먹다 하니까! 너 좋아해! 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천하장사가 될래? 아니면은 대상의 품격을 안고 있는 방송인이 될래?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어려운 거야. 시방을 해, 시방을. 뒤에 제가 좀 뻔뻔하더라니까 아까부터. 아니 옆에서 자꾸 할 의욕이 없잖아. 나도 거의 오늘 똥 닮았다 생각했어. 뭐 말이 안 할 뿐이지 내가. 야! 이건 이제 느낌으로 가야 돼. 야, 은효가 무슨 똥구멍 간지러운 거야. 호동이 형 무조건 백인지 댄스로 가야 돼. 백인지 야. 뭐야? 하나, 둘, 셋. 아유, 씨, 보자. 그래, 영화. 아, 드라마. 뭐라고? 경훈아 뭐라고? 그 있잖아. 내가 고자라니. 예전에 아는 형님 본 적 있어? 어. 누구 나올 때 봤어? 나 거의 다 봤어. 진짜? 그럼 평소에 그 눈여겨 본 사람이 혹시 있어? 너래잖아. 야, 그만 좀 해봐! 야! 그건 내가 부른 거야. 야, 아빠 했잖아. 너 그만해! 민경아, 너! 이거를 앞에 놔두세요. 왜 앞에다 놓았잖아. 확인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 경훈이는. 아, 그 목걸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 막! 나도 가야지! 막! 나도 가야지! 막! 야, 자, 이런 불효 자식이 있잖아. 아버지한테 막아 뭐해. 아, 우리 다 친구니까 괜찮아. 그래. 태용이, 태용아, 태용이. 네가 보여줘. 자, 몸이 기억하고 있다. 수백만 개를 쏘아 올린
그 슛을 오! 그 슛을 오! 오! 클린 샷! 오! 서태웅! 뭔가? 야! 야 뭐냐? 연구야 연구? 야! 네가 지금 제치수보다 한숨이야! 심지어 나 몰랐는데 동창이 들어왔어. 진짜로? 나도 몰랐어. 뭐 어디 고등학교 아니면 어디? 몰랐어. 대학교를 같이 들어갔대. 아, 아니 근데 같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경훈이가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만 만나느라 이렇게 학교를 안 다녔어. 아, 학교를 안 야, 이 정도면 제가 경훈이랑 안 친한 게 다행이다. 네가 찼어, 그분이 찼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 뭔가 할 거야. 누가 찼어, 이게. 누가 찼어? 왜 그러냐고, 이따가 지금. 야. 아니, 심지어. 누가 찼냐고, 빨리. 쟤는 내 여자친구 심지어 몰라, 그잖아. 뻥치지 마. 야, 누가 찼냐고, 그것만 얘기해줘. 어? 네가 찼어, 아니, 그분이 찼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그러면은, 야. 그, 넌 누가 찼어? 넌 누가 찼어? 진짜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어, 자훈이 너 나한테 고기 사주기로 했잖아. 와, 진짜? 와, 이거. 야, 또 따로 약속이 있었네. 와, 자훈이 너 민족이야? 아니, 원래 친했어? 아니,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났는데. 어, 근데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어. 네. 어? 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진짜 투지 가지고 열심히도 한다. 넌 뭐냐, 이게. 야, 바꾼 지가 언제 바꾼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야, 다시 시작.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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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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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훈이는 한 사람 빼고 모두 A를 줬어. 호동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A. 그럼 이제 끝! 여기서 더 나올 거 없어. 끝이야, 끝. 야, 경훈아, 명태. 어? 명예태지. 어, 그래, 명예태지. 명예태지. 자, 그다음 영철이는 패스. 아, P를 줬네요. 야, 왜 패스야? 그러니까, F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성적을 주기 위해서는 되게 1년 동안 주의 깊게 그 친구를 관찰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데 내가 보질 않았어. 그래서 그 어떤 평가를 주는 게 이거는 거짓이다. 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줄 수가 없었어. 나 형이 왜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 나는 얘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해. 내 어디 나가서 영철이가 왜 우리 반이야? 이럴 것 같으네. 아, 웃기다, 야. 아, 진짜 좋았어. 우리가 아는 형님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태민이가 나한테 한 말은? 글쎄. 아, 나 데뷔했을 때 룰라 형이 나왔는데 그 어려운 선배를 어떻게 봐? 나 어? 태어났을 때 룰라인가 보다. 룰라가 땡땡 룰라다. 정답! 룰라가 살아있어? 룰라가 살아있어? 멤버 이름 태연이, 또 수연이, 나은이, 아, 유나, 나은이, 하영이, 은지, 오미, 고두심, 오미, 고두심, 오미. 그 옆에서 고두심 선배님 왜 이게? 아 고두심 선배님 아웃이야, 고두심 이러고. 근데 그런 거 많아. 고두심 옛날에 있었어. 진짜. 아니 라인이 너무 웃기잖아. 유미, 수영, 유나, 고두심. 유머가 있어. 아 유머가 근데
야, 그게 무슨 루머야? 아, 옛날에 그런 아니, 소녀시대 고두심 선생님. 그런 루머가 고두심 선생님. 잘 봤어, 정말 고두심. 우리는 자고로 신들이라 함은 인간보다 높은 곳에 살고 있지 않소. 높을 고. 고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소? 준비됐소. 자, 이렇습니다. 하나, 둘, 고! 고자! 나요. 아니, 이게 여기 왜 날 쳐다보고 얘기하고. 아, 나의 상대방이니까. 지명 선생님을 얘기한 거. 둘, 둘, 고! 고려. 오, 하루 오후 갈 땐 인정을 해주겠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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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려, 고구려 나왔어. 하나. 고. 그만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는 에로스가 승리함으로써 아프로디테 팀의 승리요. 방치를 어디 때릴라고? 머리를 때릴. 머리? 뭐 괜찮소? 괜찮소. 아, 당신이 때린다면. 아, 야, 막히니 눈이 부셔서 제대로 때릴 수가 없어. 아직은 안 돼요. 부하 단계에 있어. 아, 됐어. 우리 신의 아들이요. 나랑 친구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 어? 아, 너무 싶다. 나는 보고 싶었는데 혼자 있는 날 안 보고 싶었어. 아니 그 연락을 그래도 도대체 어디로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아직 문자를 못 배웠을 수도 있어. 의심스럽긴 해. 왕창 한 다섯 개 올려. 오케이. 세게 가자. 야, 이건 진짜 못하는데. 야, 이렇게 해. 가.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1m씩? 1m 10이야. 1m씩? 야, 야. 됐어? 야, 이거 거의 수근이만 한데, 지금 이게. 야, 선배님. 귀여워, 귀여워. 이제 최악이 되지 않아, 이제? 응? 반장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또 이게 감투라는 게 생각보다 뭐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 어, 그래가지고 뭐 연임할 의지도 있고. 반장 연임제 괜찮네. 아, 연임하고. 네. 연임. 네. 내가 봤을 땐 감투 한 세 번 쓰면 한 3m 될 것 같은데. 어, 초반에 컨디션 좋은데! 야, 오늘 초반에 잘 안 나왔거든! 절대 안 나왔어. 낙법 잘하지. 이게 유도했었거든. 호동이랑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유도로? 유도. 유도로? 어. 그날 밥 많이 얘는 먹은 사람이 그렇죠. 이기지 뭐. 그날 밥 많이 얘는 먹은 사람이 이기지 뭐. 뭐라고? 형, 형한테 혼나거나 야단 맞은 적 있어? 형이 싹싹하게 했겠지. 근데 우리 중에 제일 빠른 애는 경훈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았으니까. 아, 나 근데 나도 오래됐어. 나도 난 지금 1년도 넘었어, 안 한 지. 야, 뭐야, 누구랑? 아, 이게 어? 뭐. 야, 그럼 연애를 했었다는 거네, 아예 하면서? 달게 모르게 다 하지, 뭐, 했다가 해야지. 아, 우리한테는 얘기해야지. 뭐 거지, 뭐. 아니, 왜냐하면 얘는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면 가끔 우리가 전화를 한단 말이야, 밖에서. 술 먹자고. 내가, 야, 뭐하니? 집이래. 야, 나와. 와, 너 내일 뭐해? 내가 미를 물어보거든. 아무것도 없대. 아, 그때 키스하고 있었어, 키스. 잠깐. 그치, 얘 얘기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아, 봤어. 아, 힘 빠진다. 아, 안 그래? 너 삿대로 하지 마라. 아니, 삿대지. 얘가 있지. 삿대지. 얘가 있지. 자라. 현재 제일 많은 분량과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도청장치가 있다! 아니야!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아니야! 내가 가족들한테 한 선언이 있어. 선언? 그게 뭘까? 은퇴. 아니야, 나 더 할 거야. 그래? 어. 내가 건강 검진을 하면서 알게 됐어. 뭐 내성 발톱 선언? 아니야. 야. 내가 너 내가 봤는데 너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볼 땐 체력적으로도 어, 맞아, 이제 좀 호동이가 힘들어 보이고 왜? 쯤 되면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나 솔직히 나 궁금한데 이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은 좀 있었어? 아니야, 그렇진 않았는데. 아까 정석이 형이 얘기했잖아. 애드립을 고민하는 순간 그 애드립이 아니라. 어, 그건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했어.
그건 것 같아. 나가라고 여기 지시를 내리지. 자기의 필에 그냥 필 가는 대로. 좋았어. 자, 입신. 나한테 관심 꺼. 다른 분 어떡해! 아니, 그럼 너무 부담돼. 나 먹을 거 동안인가 보다, 투컷이. 경훈이가 나한테 저 투컷 우리보다 나이 많은가? 이러고 물어봤어. 어. 몇 살이지? 내가 84. 이건 너무 뭐 아직 한참 때 어리네. 넌 뭔데? 넌 뭔데?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최민수 형님도 아니고 뭐 이런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너 옆에 있는 멤버들, 너 옆에 있는 PD, 작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가족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조만간에 맞을 거야. 사랑하니까. 나는 박진영 형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다. 왜 죽을 뻔했을까? 박진영 형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번지 점프를 둘이 하러 갔는데 줄을 채 다 매지 않았는데 뒤에서 밀었어. 자, 이번에 목숨 건 연애라는 내 영화 개봉하거든. 어. 근데 나는 이번 작품을 대본도 안 보고 5분 만에 출연 결정을 했어. 왜일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야, 경훈아. 경훈아, 우리가 널 따라갈 수가 없다. 경훈아. 그런 애들이 우리 어디서 나오는 거니, 경훈아. 이러면 이 다음에 가만히 얘기하기가 힘들어. 경훈아. 내가 노래를 하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던 적이 있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예의가 바른 분이었어. 뭐, 해줘, 이렇게. 어, 이거 왜 이제 정답 같다. 저한테 노래를 해. 노래하고 있어. 정답. 한 명 그냥 뒤에서 그, 이렇게 가. 그러니까. 착! 착! 어? 착!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공 로미오 역할이 탐나면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로미오. 응. 그래? 다들 어. 내용은 알고 있지? 알지. 내용 다 알지. 그래, 그럼 경훈이 어떻게 스토리 좀 얘기해 볼래? 우선 로미오랑 줄리엣이랑 이제 키스... 갑자기! 시작부터! 시작부터 바로 결말을 얘기하는 거야? 창문을 닫아야 남이 보니까 키스를 하면서 이제 창문을 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그게 뭐야!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하얀 널고, 호피 널고, 빨강은 널었다 다시 걷고 털어! 아, 걸어야지. 빨강은 널었다 다시 걷고 털어! 아, 걸어야지. 왜 그래? 너네 남이 자주 가? 자주 가지, 남이. 가끔씩 가, 가끔. 가끔. 거기는 어떠니? 남미 아직 안 가봐. 남미 여성분도 아직 안 가봐. 너도 남미 공연하고 싶어? 어. 남미는 공연하면 그 여성분들이 가끔 속옷을 던지죠. 맞아, 맞아. 그럼 너네한테? 응. 그럼 너네 그거 어째? 진짜? 좋아 아니면 다시 있어? 닐스는 4.9였는데 게르메스 너 6.1이었어. 6.8이었어. 그럼 나가 어쩌라고. 나가! 그럼 나가 어쩌라고. 나가! 야, 뭐라고? 나가! 너 어딜 나가? 아니, 그럼 촬영장 갈 때 꼽냐고. 말로 해봐라. 말로 해봐라. 아, 이거 좀 놀랬어. 나도 놀랬어, 지금. 겨울에 나도 놀랬어. 쌈자, 넌 주먹으로 때려도 돼. 아, 진짜? 어. 돼요? 아, 나 천식, 천식. 강훈이 등치만 컸지 별로 센 것 같지도 않아요. 사자우 한 두 번 날리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자우! 사자우! 어, 나는 딱. 그냥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딱! 74 형들! 난 75 토끼띠! 정리 끝!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빠른 걸 뭘 안 돼. 저기 부채나 정리하고. 그래서 왜냐면 다른 걸 정리하지 말고. 나를 정리하지 말고 부채나 정리하고. 얘네 다 돼! 야, 춤 되지, 노래 되지, 연맨 되지. 뭐야, 이건 깡패야? 깡패 아저씨? 야,
깡패야, 피해, 피해. 아저씨 뭐 깡패예요? 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내 사랑하는 딸이야. 어떻게 난 딸인지 네가 알아? 저도 주위 많이 살았네. 나갈게. 어? 지금 1박 2일 여행 갈라 했어. 1박 2일 여행 갈라 했어. 근데 둘이, 여기... 둘이 간다고? 우리 1박 2일 다녀오겠습니다. 당장 그 손 못 나? 근데 짐이 못 없어, 여기 짐이 없어. 못 나. 핵폭탄, 핵누진. 내가 또 알려줄게. 오나전, 오나전. 짜증. 오나전 나. 오나전?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배야. 처음에 있다가 경호나 한 10초 매달려 있다가 서로 하다 툭툭 건드린다고 공개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바로 공개하지 말고.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파.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된다. 우리가 싸우는 컨셉이 지금 실제로 싸우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알았어. 준비. 시. 불참을 해. 야, 어떡해. 야, 오동이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 1라운드 영훈이 이겼어. 승! 승! 자! 어떻게 알아? 오! 아! 에이씨! 나은이하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아니, 라스트로 한번 보죠. 아니야 라스트로 나은이하고 정식으로 하고 라스트로 봄이하고 해. 그래 진짜 전화 봐. 한 번만 해. 그래 다 같이 나가서 한번 라스트. 그래, 아니 아니야 피날레 무대 다 같이 나같이 한 번만 해. 다 같이 나같이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다 같이 한 번만. 자 한 번만 해. 아 경훈아 한 번. 한 번. 한 번. 오케이 한 번. 아는 사람 다 나와서 한 번에. 이거는 호동이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먹는다 그러면 뭐야? 와! 어렵다. 죽을 때까지 하나만 먹어야 돼. 아휴. 아. 그래도 결정해야 돼, 뜻이거든. 어. 와. 어렵다. 그냥 죽어, 그러면. 어리우면 그냥.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그날 스트레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같아. 힘들어 보이네. DM이 뭔 줄 알아? 어? DM이 뭔 줄 알아? 디질렘마? 와 그러라고 인마는 뭐야? 야 뭐 상황은 맥락밖에 줘. 와 정말 여기는 뭐가 연결이 돼야 말이 되지. 우리 야 여기 너무 무뚝뚝하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어. 그게 뭘까? 한 다음에 듣고 이건 진짜 왜냐면 털털한 거 보려고 손을 이용하는 거 손을 이용한다고? 정답 어 저기 마음에 너무 드는데요 네. 마음에 너무 드는데요 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예상 목표 예상 목표 예상 목표 진짜 예상 목표 지가 훔치고 하는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네. 나 형이 왜 안 하지? 진짜 당황해. 그리고 야, 이렇게 가야지 진짜... 너는 이렇게 때려. 경호야, 예전에 호동이랑 수근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체능에서 무슨 벌칙하는데 내가 코끼리 코를 혼자 80몇 바퀴를 돌았었던 걸로. 아, 맞아. 야, 나는 33살 때였나? 밥 먹고 스트레칭 한다고 한 좀 돌았는데 34살이 됐어. 야! 그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야. 이게 아주 그냥 어? 아주 어?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진짜 잘하네. 야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야 울죠 울죠. 너무 설명을 시기하네. 하나. 기괴. 둘. 잠깐만 뭐라고? 광고. 하나. 둘. 셋! 당신! 동상숙! 아, 동상숙. 잠깐만 뭐라고 경훈이? 당숙이요. 당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린 가족인데 뭐 여쯤 가다 보시면 어르신. 그건 이 당숙이야. 몸이 안 맞아! 야, 경훈이 인정! 경훈이 인정!
다리는 잘 안 띄워져. 다리는 잘 안 띄워져. 방귀 뀌고 왔다. 방귀 뀌고 왔다. 그러니까 선배님 때문에 심쿵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심쿵. 뽀뽀를 하고 남궁 씨 딱 돌면서 남자다움에 거기다 심쿵했어? 어. 근데 예전에 운동선수였을 때 장훈이랑 같이 놀면서 농구 은퇴하면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랬던 일이 있었어. 와, 그게 뭘까? 싸이 노래 챔피언을 부르면서 싸이를 손가락에 올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불렀어. 그래서 끼가 괜찮은 거야. 이렇게 공도 못 돌려 나 돌아 이거 날 올리고 돌린다고. 이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했지. 나를 모를 텐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이 뭘까? 야, 너 일로 와봐. 얼마 있어? 무답 없이 그냥 힘들겠어. 중학생 애들이. 어. 아니 얘가 사물을 보는 각도가 좀 다르네. 우리랑 다르지. 어 달라. 니들 얼굴에는 연예인이 없어. 야, 연예인이. 니가, 너는 야. 관상 체계도 없어. 이런 관상은. 관상도 뭐 그 보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선생님. 오늘 뭐 종교 체육대 있었어요. 청군이신가 봐요. 청군 이겨라. 청군이 뭐야? 아니, 우리 애기가 맨날 애기요. 명절 때마다. 애기요. 아니 그나저나 희철렌 죽었어. 왜? 결혼하자마자 연금 나올 거 아니요. 연금 안 나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나오지. 뭐 나와? 죽었어. 살림에 보탬이 와야 되겠네. 뭘 좀? 얼마에 스카웃 됐는지. 얼마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언제인 거야? 아니, 문제 이거 너네가 알아. 정답. 그러면 스카웃 그 당시 때 시대 보정하면은 1,500원. 야, 넌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그때 500원.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카운터에 손 안 대는 조건으로. 정답, 그때 시급 500원이 있던 시절이야. 어. 시급 1,000원! 아, 시급이 1,000원. 땡! 정답, 10,000원. 하루에 그러니까 10,000원 다 합쳐서. 땡! 그것도 10,000원이지. 거야? 엽전, 엽전. 자, 하루. 엽전을 갔냐. 너 나 때문에 미치겠다 그랬잖아. 와. 기억 안 나? 그때 형이 결혼하셨을 때잖아요. 아직 왜 이렇게 미치는 일이 많아요. 아직 왜 우리가. 네 발에 있는 무지개떡이나 먹어. 양말을 먹은 거야? 요즘 어디 학원 다니? 맞아, 학원 얘기했어. 민경훈 학원설. 그 장훈이네는 말이야. 매일 그냥 돈만 타고 자랑질만 하고 개뿔 그냥 배춧잎 싸기 하나 안 주니. 미쓰리가 저희 외상 카카프리오. 아니 5억 7천인가 하고. 어마어마하게. 얼마 먹지도 않았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근무하다 은행 근무하다가 은행 이번에 궁청으로 내려왔어. 차만 아가씨잖요. 차만 아가씨잖요. 막 난리 야, 났는데 서씨가 거기 하도 거기 깐죽거려가지고 뺨을 한 5만 7천 된 거 맞았다고 했나. 많이도 맞았네. 많이도 맞았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 막 다 애매한 애매하잖아. 자 대고 뭐야 이게? 자 대고 이 어따 대고가 어떻게 쓰는지 너네가 맞추면 돼.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때. 그치. 어따 대고를 쓰라고. 그거에 어따 대고를 쓰면 돼. 오케이. 몇 글자인데? 그거를 네 글자. 네 글자. 나도 문제 알아. 근데 경훈아 네가 이거는... 호동이 역사를 잡았잖아. 어. 그게 힌트가 좀 돼? 어따 대고 전혀 없어. 전혀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마지막 음식인데 매번 먹었던 걸 먹을 거야? 난 그럴 것 같아. 먹어봤던 걸 먹어봐야 돼. 그래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넌 뭐 먹을 건데? 똥이라도 먹어봐야지. 뭐 맛있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왜 맨날 왜 똥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야, 대장님이 식사하러 오셨어. 내가 실수한 말은? 아 정답! 대장님 딱 왔어. 너무 당황해서 이라싸이마세! 야 일본말 할 줄도 모르는데. 아마 정신 나가라. 내가 살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정태우 씨인 줄 알고 군대 영장이 나왔어. 너 우리 살아났네 다시. 우리 살아있네 경우에. 잘 맞춰봐. 내가 정민이한테 진짜 고마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 진짜 정답. 고마웠었어? 촬영장에서 어.
유나가 그 지갑이나 이런 걸 몰래 슬쩍 하다 걸렸어, 정민이한테. 눈 감아줬어. 유나야, 밥만 줘. 틀렸어. 밥만 줘. 그러니까, 아. 촬영 전에 유나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되게 휴지가 없었던 거야.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정민이가 무심하게 딱 와이셔츠를 딱 걸어서 딱 보내줬어, 이렇게. 뭐를? 자기 와이셔츠. 아, 휴지가 없어서? 딱. 틀렸어. 딱 던지면서 마음껏 써. 어, 무심해, 무심해. 무심해. 김희애 누나 뭐 모신다고 했는데 아는 형님 그리고 철파엠 두 군데 중 단 한 군데만 나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희애 씨는 아는 형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죠? 꽁트를 하고 싶어서요. 꺼져. 지방이랑 같이 꺼지시죠? 자 이게 와 어디서 배웠니? 근데 얘는 질수가 이게 어느 정도 얘는 질수했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방송 끝나고 문자 이런 거는 되게 깍듯하다. 야 왜 무슨? 어디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댄스 경연대에 나갔었는데. 그랬구나. 그때마다 무대에서 했던 시그니처 동작이 있어 나만의. 과연 뭘까? 몸으로 맞춰봐.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 해 보여줘. 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휙. 보여줘 보여줘.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막 춤 막 딱딱 추고 이렇게 다가 이제 수금해. 고등학교 때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근데 되게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일까? 하마가 한번 삼켰다 뱉었어. 뭐라고? 야, 정원아 너무 삼켰다 뱉었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그랬더니 이게 애니메이션 그런 거 맞잖아. 다 왔어. 다 원수이가 구애를 했어. 봐봐, 아니 아니 지금 다 왔어. 원수이가 구애를 했어. 봐봐, 아니 아니 지금 장훈이 내가 원수이가 갑자기 원수이가 보더니 이상해. 원수이가 누나 결혼을 내가 주연이니까 그냥 조연해요. 얘는 내가 내 이쑤시개로 쓸게요. 아 여기서 좀 잘라가지고 네, 제가 나무로 있는 걸로 좀 잘라가지고 면봉이나 이쑤시개로 형 쓰겠는데요? 네. 얘가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아주 욕이 나요, 욕이 나. 얘가 꽁트만 되면 얘가 약간 이상해. 근데 내가 네 애비라는 걸 잊어? 아유 우리 이제 내리라고요? 아버지는 그럼 얘 엄마를 엄청 사랑하셔. 뭔 소리 하는 거 당신 우리 아버지요. 옆 옆모습만 읽어보세요. 옆에만 딱 읽어보세요. 봐요. 이야. 어? 그래도 턱이 길어. 얘는 제가 제 빤스로 쓸게요. 선생님한테. 이제 연기 써. 이리 와서 내 메리아 쓰나 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경훈이가 나오신 거야. 나중에 우리 메리아 쓰고 팬츠하고 이쑤시개 만나자고. 아니 메리아 알겠어. 하나 둘 셋. 정답은? 미안해요. 차장, 대리 과장. 대리, 대리 과장, 차장. 재훈? 머스. 면상!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내가 MC를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이철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근데 눈을 이렇게 마주치더니 생겼다 이러고 가는 거야. 잘생긴 것들 잠깐 그 누구한테 야, 나 이상해지잖아. 아니 이철이 야 일로 와서 누워봐라 뭐가다가야 이거 어디 가서 그러지 말아 미안 야 이거 어디 가서 그러지 말아 미안 미안해 내가 아니, 그런 느낌이 프로, 아니야 프로 예능이 야 알았어. 우리 할머니께서 직접 담가준 김치를 우린물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매울까봐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정스러운 음식을 나는 사랑이 담기기에
할머니 지금 살아 계셔? 어, 할머니 살아 계셔. 가끔 그러면 해달라고 그래. 하시면 되겠네. 빨아갖고 그 냉동실에 좀 얼려놔. 아, 할머니한테. 할머니! 트와이스 나온다 그러면 막. 오! 네, 트와이스 나온다 그러면 막. 오! 강훈아! 고마워. 고마워. 야, 장훈아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걸 네가 어? 좋아? 좋지. 그 그래야 이 노래를 하니까 귀가 좋아. 다 좋구나. 목표 높고 귀 되면 안 들려? 경훈아 안 해봤어? 경훈아 바보야. 들려. 내 말 들려? 다 들려. 바보야. 돼지야. 너 여자친구가 너 스타일이 똑같아. 답장도 좀 이렇게 좀 뜨문뜨문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난 뭐 나 그렇게 뭐 그게 저기 흠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해. 네가 문자 보냈어. 응. 여자친구가 문자 오자마자 전화해. 그럼 받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봤는데 계속 그래. 나는 여자친구 전화는 다 받아. 아, 30분, 40분 해도? 너네라서 안 받은 거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방송반 막내들과 1분간 대화했을 때 심박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이진호다. 이진호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민경훈이 더 심박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면 X. 아 이진호지. 이진호 인기 많아. 굉장히... 이거는 인기랑 관계없어. 아 그리고 기본이 안 질라 만져. 자극적으로 할 거야. 자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민경훈 씨부터 가볼게요. 사실상 우리 비주얼 로커 꽃미남 밴드 아닙니까? 우리 버즈의 민경훈 씨. 네. 자 그럼 막내 PD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미모의 막내 PD님. 막내 PD 입장. 우리 너무 좋다. 두 번째 손가락이죠. 벌써 설리겠다. 우리 아주 지금. 그 차이를 보는 거야 참에 그 심박수나. 나이가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립니다 우리 막내 PD님. 대학을 갓 졸업한 지금 올해 몇 살이죠? 28살 갓 졸업하지 않았어요. 동원이 최대 몇 년 됐어요? 유급을 많이 했으면 아니 또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니까 자 지금 오 뜨고 있습니다. 127 이미 높은데? 벌써 127이요? 1분입니다. 긴장되지. 자 딴 사람 보지 마. 딴 사람 보지 말고 벌써 경훈이만 봐. 자, 경훈이만 보고 자, 편하게 말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117. 자, 시작! 119.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게 뭐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본 게 되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아,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은 것도 우리가 사실 나는 많이 못 봐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구나. 어떻게 일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일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경훈이 그래. 별로 관심 없잖아. 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저 정도면 심정지야. 저기 혹시 네. 저기 남자친구 있어? 아, 아니요. 없습니다. 네. 제 저기 남자친구 있어? 아,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어? 네. 심피어야, 심피어! 방해하면 안 되지. 그 저기 뭐야. 너를 불러줘, 너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좋아하는 거야? 너를 불러줘, 너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좋아하는 거야? 고기 좋아하는 거. 고기? 네. 아, 노래가... 올라가. 고기에도 올라간다. 고기? 네. 올라가. 고기에도 올라간다. 삼겹살? 네, 삼겹살. 아, 삼겹살도 좋아해. 소고기도 좋아해. 네, 소고기도 좋아해. 그래, 그럼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회식할 때 네. 고기 같이 구워먹자.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거야. 너무 좋아요. 뭐,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우리가 올라가.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고기 얘기 올라가.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올라갔어. 대화도 많이 해본 적이 없잖아.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더 친하게 좀 많이 노래 불러주면 좋네. 지내보도록 하자. 노래 불러주면 좋네. 지내보도록 하자. 널 사랑해 너 봐야지 눈을 감아도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멈췄어. 자, 여기까지.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실패 수생 좀 해요. 실패하네. 공이 얘기해서 120까지 갔는데 노래 불러서 떨어졌어. 120에서 102로 떨어졌어. 완전 CPR 마이너스 1. 준비 시작. 이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이효리 누나! 이효리! 근데 이상순! 탁정! 이상순 정답! 이상순. 자, 다음! 아름다워. 우리 아영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황치열! 아니야. 허성태! 아니, 그 배우야, 배우. 배우인데 아주 또 그 예쁘고 그 사극에 많이 이세영! 정답! 자, 다음! 여기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나랑도 또 저기 관계가 있어. 테이? 그런 비슷한 적인데. 정경호. 정답. 정답. 누구? 누구야? 누구야? 정경호? 나 누군지 알겠다. 이분은 약간 그 산적인 것 같아. 산적. 박금남. 약간 예전 시대 극에서 임꺽정 그 정우채 정우채요? 정우채 씨. 아니야 이분. 기준철 패스. 처음 본 사람이야. 처음 본 사람이라고? 아 호동이가 되게 좋아하는 이병헌. 배우야. 유재석. 아니야 그 우리 최창수가 우리 버리고 갔을 때. 유재석. 유준현 했어. 우리 그 연기 굉장히 잘하는 또 배우신데 아영에도 나왔고. 고두심. 박성우 나왔는데 나랑 같이 춤춰줬어 옆에서. 고두심. 그 막 라이터 들고 막 춤추던. 그 라이터 약간 저기 이유리. 이유리. 자 다음. 요새 한국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주 막. 사유리. 강남. 저 잘 맞춰. 진호 이거는 너 친구야. 이용지. 이용지. 정답. 그렇지. 여기까지. 아까 사극 누구야? 옥태견. 사진 봐봐. 사진. 산적이다. 옥태견. 보여줄게. 옥태견이었어. 사진 너무. 아니 나 저거 보는지 몰랐어. 옥태견이라고? 자. 나 저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옥태견이었어. 태견이었어. 이게 실제 프로필 사진이야. 포털 사이트. 아, 진짜? 다음에 김성. 아니, 지금 아니고 김성훈이 할 때였나? 그건 너무 어렵다, 옥태견은. 원래 저렇게 생겼던 거야, 태견이가? 원래 잘했다. 그 전장에 있었어요. 정경호. 어디서 나왔었어? 나왔었어. 어디에 정경호는? 여기 사극 우리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 잘 나왔잖아. 누구인데? 어디야? 어디야? 잘생겼대. 오케이. 자 다음 표현이. 부럽다.